아, 여기 잡으셔야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명한 데인데? 부대찌개 아니야? 아, 유명한 집이에요. 이태원에 있는 집인데. 아, 여기 유명하죠. 저 집은 거의 내가 한 45년 정도. 원조 부대찌개지? 그 당시에는 한국에 소세지가 많지가 않았어. 아, 그렇죠. 거의 옆에 그 팔군이 옆에 있으니까. 이팔군. 거기서 아마 살짝 들어와서 소세지 맛 때문에 저희가 유명해진 거예요. 아, 맞아. 미군 부대 부대찌개. 있어가지고. 어? 아무도 없네? 오. 와. 이게 괜찮지 않을까? 돼지갈비? 야, 나란히 앉다니. 잠깐만, 여기 맛있어. 이거? 안 보고 살던 사이인데. 어?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민 MC 오셨네. 모였다. 이리와. 필로. 더 밝아지셨는데. 오, 시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앉아? 아이고, 시연아. 안녕. 나 어디 앉아? 안녕. 오늘 시야가 오늘 주인공이네. 귀여워. 오늘 네가 사는 거잖아. 시아, 오늘 시아방 사는 거였어? 응. 와, 고마워. 아니야, 뷔페 대신 네가 여기 사는 거야. 아니야, 뷔페 대신 네가 여기 사는 거야. 응? 시아야, 네가 뷔페 산다고 그랬잖아. 오늘 그걸로 때우는 거야, 이걸로. 돈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어떡해. 하나밖에 제페 있을게. 어머. 그냥 얻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너무 많이 먹지 마. 저 시아 너무 돈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애 울겠다. 어떡해. 아, 어떡해. 걱정해. 오늘 잘 먹을게. 응? 걱정한다. 걱정해. 어떡하지? 시아야. 외상해. 외상. 왜? 너 오늘 발레를 그래. 너무 좋아하신다. 시연이 오랜만이다. 아니, 확실히 훨씬 더 좋아지네. 엄마하고 데이트했다. 아, 할아버지가 벌써 시아 좋아하는 거 다 시켜 놓으셨다. 나도 데이려가. 응. 아버님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됐죠? 여기 식당? 아야, 한 40년 가까이 될 거라. 40년이면 뭐 이제 와이프 지훈이가 요만할 때부터 한. 아, 또 폭풍 진행이 이어지네요. 네. 그 역시 명 MC. 역시 명 MC. 40년이면 뭐 이제 와이프 지훈이가 요만할 때부터. 아니, 지훈이 전 먹을 때 누워 있었는데. 시연아, 엄마가 갓난 아기 때부터 여기 왔대. 엄마 기억나? 어떻게? 갓난 아기 때부터. 얘는 누워 있고 요렇게 싸가지고. 그러네. 40년. 이 가게하고 같이 나이를 먹어왔어. 그 나이 먹어. 예. 그 추억 있는 장소네요. 그러게요. 아버님 저희 가게 오셔서 곱창 국수는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게를 처음 만들 때 지은이가 여기 식당 맛을 기억하고 존슨탕을 만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를 메뉴로 한 거예요. 멘트 좋고. 와이프는 항상 어떤 음식 만들 때 개발할 때 뭐 곱창 국수도 그렇고 부대라면도 그렇고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다녔었던 거를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맛있는 건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네. 그렇지. 존재네 그냥. 즐겁게 외식했던 식당? 어쨌든 가족이 다 같이 넷이 외식을 한다는 거는 좋은 날인 거니까. 맛있게 먹었던 행복한 식당이라는 기억이 제가 이제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야, 저때 추억으로 메뉴를 개발했다니 참. 실례 잘했어. 수찬탕 이런 거? 이름 더럽히면 안 돼, 필로.